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름 휴가를 떠난 김진 앵커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신문 읽어주는 기자 이남입니다. 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 잠시 뒤죠. 오전 10시 첫 재판에 나섭니다.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될 때 모습을 드러낸 이후 두 달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 건데요. 제주지법 사상으로는 처음 이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 고유정의 출석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신문 읽기로 돌직구쇼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1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동아일보 1면 제목은 이겁니다. 미사일 쏘며 남한에 조롱 퍼부은 북한. 네, 북한이요. 지난 10일 토요일입니다. 한미훈련을 하루 앞두고 또 도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다른 또 다른 신형 미사일을 선보인 겁니다. 미국 대통령도 용인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화는 남한 아니다, 미국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청와대는 NSC도 열지 않고 장관 화상회의만 했습니다. 북한이 아주 원색적으로 우리 정부를 향해 비난을 했는데 침묵만 했습니다. 네, 다음 신문 보시겠습니다. 다음 신문 한겨레 2면입니다. 네, 무섭게 타오른 불매운동의 여파로요,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결국 대국민 사과와 동시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윤동한 회장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직원 회의에서 네, 극우 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강제 시청하게 직원들이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영상에 아베를 칭송하고 또 여성 혐오 발언까지 담겨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특히 화장품을 주로 소비하는 여성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런데요, 한겨레 신문은 이 콜마 홀딩스 가족 지분이 45%를 넘어서 윤 회장이 실질적으로 사임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중앙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8면입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잠시 후 또 그 사무실로 출근을 할 예정인데요. 국고법 위반, 그리고 부실 인사 검증,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 넘어야 할 일곱 고개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이달 말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위장 전입, 또 반일 SNS 논란까지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네, 또 하나, 조국 후보자가 9년 전 언론 인터뷰에서 난 청문회 통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9년 전과 지금 생각 조국 후보자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미국 소식입니다. 네, 성범죄자 억만장자로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구속수감됐던 엡스타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을 했습니다. 사망 전 특별 감시를 해제해 교정당국의 관리소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엡스타인의 사망을 놓고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클린턴이 사망의 배후에 있다, 이런 음모가 담긴 트윗을 리트윗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조선일보 기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늘 면접관, 저도 시청자분들이 면접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요즘은 면접관들 AI가 나선다고 합니다. 자취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또 위엔 정장, 아래에는 반바지를 입고요. AI 면접을 보는 기업들 늘고 있다고 합니다. 140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AI 카메라 렌즈로 표정과 음성까지 분석을 하고요.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하네요. 꼭 1등 해야 합니까? 이렇게 송곳 질문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AI 면접을 위해서요, 3시간에 55만 원짜리 고액 학원까지 등장을 하고 있네요. 최근에 그 입사를 위한 신풍속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돌직구쇼 함께해 주실 초대 손님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환봉 변호사님, 그리고 김영주 전 의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네,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그리고 김명민 박사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섯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돌직구쇼 이슈 세 가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조롱입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 겁먹은 개라는 표현까지 쓰면서요. 조롱에 나섰습니다. 한국을 제끼고 미국과 손잡으려는 이 북한의 속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우발적입니다. 잠시 뒤 재판에 나서는 고유정 자신의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유정의 출석 모습 잠시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해시태그 잘가입니다. 네, 일본의 화장품 업체죠. DHC의 한 자회사 TV 방송에서 혐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누리꾼들은요. 해시태그 잘가 DHC 이런 해시태그 검색어를 띄우면서 지금 일본의 DHC 제품들 재고를 보내자 이렇게 불매 운동까지 나섰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톱 뉴스입니다. 네, 오늘의 톱 뉴스 첫 번째 네,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한국 조롱하며 트럼프와 미뤄 북한의 속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미 박사, 네. 저도 어제 주말에 뉴스를 보면서 좀 화가 났습니다. 북한이 낸 논평이 있어요. 한 당국자 논평인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정부를 정말 네. 담지 못한 언사로 비난을 하고 있어요. 벌써 최근 한 달이 채 되기 전까지 5번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한 이 비난의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사실 몇 달 전에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당국자를 대상으로 했던 발언 속에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했을 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는 비위가 거슬려도 들어라라고 하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고요. 지금은 개라든지 뭔가 정말 입에 담아서 방송에서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야기까지 북한의 외무성 국장의 명의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듣고 있는 데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저희 때문에 새벽잠 설치는 일 없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저와 같이 새벽잠을 설쳐대는 모습까지도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게 지금 북한 당국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경까지 오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 보다 단호하게 대통령이 NSC를 열고 소집해서 북한의 도발을 조금 더 매섭게 꾸짖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없던 것에 아쉬움을 피력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가장 아쉬웠던 대목은 우리가 최근에 일본과의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쏟아냈던 얘기 중에 우리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바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같이 섞여 돌아가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너무 얕잡아보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김영주 의원님, 저는 네. 이 논평을 누가 냈는지를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네. 한번 그래픽을 보겠는데요. 권정근, 네, 북한에서 미국을 담당하는 외무성 담당 국장입니다. 네. 국장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언사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겁먹은 개라는 표현이나 네. 네, 뭐 또 웃긴다라는 표현이나 이거 참 다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차관보급 뭐 그 이하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국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사실 한편으로 보면 영호 외모상의 말하자면 용인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 영호 외모상은 심지어는 이제 2년 전에는 트럼프조차도 그렇게 비웃은 적이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어떤 통전부보다는 그 북한의 외무상 쪽의 기류가 굉장히 강성으로 바뀌었고 매파. 그래서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 베트남 회담에 말하자면 성과 없는 데 대한 대체로 외무성의 강성을 얘기하는 것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이것은 북한의 말하자면 내로남불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의 내로남불이요? 예, 왜냐하면 자기는 미국 트럼프에 대해서 스몰 익스큐즈, 뭐 작은 사과를 했다. 이 훈련 기간 동안 우리가 포를 사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한테는 미국의 계례다. 니네들은 아무런 지금 뭐 북한이 쏘는 미사일조차도 가늠도 못하는 존재다. 이렇게 비웃는 것은 자기가 하면 미국하고 맞짱을 뜨는 것이고 우리가 하면 미국에 불붙어 사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논리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현재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권정근 같은 국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청와대 대응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외통부라든지
또 국정원이라든지 또 안보실이라든지 2차장 정도에서 논평을 내서 자제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뭔가 불편한 그 마음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I think we'll have another meeting. He really wrote a beautiful three-page, I mean, right from top to bottom. He wasn't happy with the test, the war games. The war games on the other side with the United States. And as you know, I've never liked it either. I've never liked it. I've never been a fan. You know why? I don't like paying for it. We should be reimbursed for it. And I've told that to South Korea. 한미 훈련을 또 월게임이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도 좀 적절한지 제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지금 한국은 쏙 빼놓고 중재자 역할을 하던 한국은 쏙 빼놓고 네.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편을 더 들고 있어요. 그죠. 평상시에 친구가 정말 많았던 대통령이잖아요. 누구나 보면 친구라고 합니다. 저도 미 대선 현장에서 트럼프를 만났었는데 아, 트럼프 직접 만났었어요? 네, 만났는데 저한테도 네. 친구라고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표를 좀 달라라고 하면서 친구라고 했었던 사람인데 대통령인데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덜 친하고 북한하고는 더 친하다라는 식으로 좀 이미지 정치를 통한 협상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의 카드를 갖고 있어요. 우선은 북한하고 친하니까 나는 평화, 안보 정말 잘 지키고 있다라는 카드.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위비를 얻어내기 위한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자꾸 날려대면 우리에게 방위비는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미지 정치 차원에서 저는 그런 수가 좀 읽히거든요. 이 두 가지 카드 중에 무엇을 내밀어도 자신의 대선에 분명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미국은 한국과 더 친한 친구여야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누가 더 친했는지 이렇게 지금 요즘 보면은 헷갈리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요. 네. 원래는 저 박정화 대변인님 네. 통미봉남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통미봉남 아니고 지금 트럼프도 통북봉남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작년부터 있었던 한반도에서의 북한 비핵화 문제 우리 국민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지금 딱 일어나고 있는 이 통미봉남 문제 그리고 더더욱 가면은 재래식 핵무기를 북한이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에 가는 ICBM만 실험을 안 하거나 그걸 개발하지 않으면 어쩌면 트럼프 정부가 용인해 줄 수도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평생 북한의 재래식 핵무기를 이고 있으면서 북한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계속 쭉쭉쭉 빨릴 거다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참에 우리 정부가 한번 제대로 이 국면을 한번 챙겨봐야 되고 그리고 동북아에서 일본,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 북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까지도 고민하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뭐 북한의 그 의무성의 뭐 국장, 뭐 권정근 국장이었어요. 이 일부러 그런 무슨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우리나라의 최대 지도자의 얼굴이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일개 국장이 막 저렇게 했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을 텐데 과연 이 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한번 나눠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첫째, 일본이 저렇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방금 우리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일본 외상이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감히 대통령한테 우리 대통령한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청와대 아직도 접근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어요. 과연 일본이라면 저렇게 대응했을까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저는 NSC가 잘 안 열리고 있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청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NSC라고 해서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회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국방, 정보 등등의 등등의 정보가 모두 모여갖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중요한 회의인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 계실 때도 많이 보셨잖아요. 저도 뭐 가끔 네. 들어가서 참관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브리핑도 하고 했는데 안보, 국방, 외교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모여서 거기서 중요한 판단을 하고 그 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게 NSC 회의인데 과연 지금 보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정근이 저런 소리 할 때는 뭔가 의도가 있었을 텐데 과연 청와대는 저거를 분명히 캐치하고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얼마 전에 보면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카드 침범했을 때도 잘못된 사인 보냈잖아요. 이거 러시아하고 사과할 거다. 그래서 청와대 안에 들어가는 정보가 어떤 식으로 수집이 되고 어떻게 분석이 돼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결과가 나오는지 어쩌면 저는 일부에서만 이거를 소화하고 있고 일부에서만 논의하고 있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조금 들어요. 저 걱정을 하셨어요. 이렇게 NSC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김용주 의원님 네. 지난 10일 북한이 쏜 미사일이요. 보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또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다. 네. 이렇게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그냥 관계 장관 회의를 여는 것이 청와대의 적절한 대응이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북한이 세 가지 형태의 다른 어떤 미사일이나 방사포 같은 걸 쏘고 있죠.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한국은 그것이 어느 정도의 기계인지도 구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미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라든지 사드의 체제에 대한 조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 보다 포괄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협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말하자면 미국과 한국, 일본이 어떤 말하자면 군사적 정보에 대한 공조 체제가 있다면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면 화상회의보다는 좀 더 어떤 무게 있는 네. 안보회의 같은 것들을 열어, NSC 같은 걸 열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이미 이제 외형적 기조는 말하자면 트럼프의 친세도 나타났다시피 어차피 시작된 우리 그 CPX, 즉 네. 어떤 군사 통제 훈련 같은 것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훈련 기간 동안에 북한이 도발할 것이다. 그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국민들을 안전시키는 안심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여권과 가까우시기 때문에 자꾸 제가 김용주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면 청와대에서 이런 반응도 했어요. 이 회의하고 특이한 대남 군사 동향은 없습니다. 특이한 군사 동향 없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그 특이한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이제 뭐 남한의 사정권 안에 도발했어요. 그렇다면 그건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비록 뭐 동해안 선을 어떤 뭐 포를 쏜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를 특이하다고 인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은 생각이 좀 정부와 달랐습니다. 어떻게 비판했는지 들어보시죠. 미사일 발사보다 더 심각한 군사 동향이 있다는 것입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 면허증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도 없고 대응 의지도 없는 산무 정권입니다. 저와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의 안보 포기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 같지 않고 긴장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과연 우리 국민을 지킬 안보에 대한 확고한 생각과 굳건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북한의 조롱은 결국 우리 국민들에 대한 것입니다. 안보 방기에 국민의 자존심마저 방기하는 정부입니다. 지금 뭐 야당 대변인들이 나서서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벌써 다섯 번째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같은 상황들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국민적 걱정들을 그대로 좀 같이 표현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고 우리 정부가 혹시 바라보건대 이 연합훈련만 잘 끝나고 나서 이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접점을 가져가게 되면은 북미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괜히 북한을 자극할 발언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미국 CNN에서 보도했던 미국 당국자의 인용 발언들에 대한 이 보도를 보고 저는 좀 약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호감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미국 당국자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게 되면 거기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 평양을 관리하게 되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의 역할인데 대한민국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보도되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랑 뭔가 서신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통미봉남을 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020년 대선이 아주 모든 것들에 대한 명확한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작년에 6.1이 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 세계에 천명했기 때문에 북한을 관리하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이것은 협상의 틀을 깬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게 되는 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얘기고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죠. 우리 영토 전체가 사거리에 들게 되고 북한이 연일 대한민국 향한 공격이라고 대한민국 향한 경고라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미국과 관계가 잘 지속되면은 끝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국민들이 정말 편안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정도가 됐다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불안들을 어느 정도 좀 안심시키기 위한 메시지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까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들을 야당은 매섭게 질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박정화 전 대변인 이어서 좀 여쭤보면 네. 청와대 계실 때 아마 같은 이런 사안이라면 같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청와대에서는 북한의 원색적인 조롱에 대해서 별다른 대응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같은 당국자 급을 맞춰서 뭐 비판을 한다던가 어떤 의견을 내놓다던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북한과 미국의 메시지를 줘야 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마저도 사실은 그 안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절차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전에 김민희 박사 두른 얘기를 했고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면인데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줘요. 줘야 됩니다. 외무성의 국장급이라고 하면 우리도 그에 맞춰서 좀 전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안보실에 누군가가 하거나 아니면 외교부에 누군가가 하거나 국방부에 누군가가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서 북한이 더 이상 저런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사인을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찌 트럼프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미국에도 무언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야당은 그래서 산무 위기 의식도 없고 전략도 없고 의지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우리만 이렇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김병희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그 분석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국이 아니라 북한의 독재자의 편을 드냐. 이렇게 지금 미국 역시 트럼프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한미일이 공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을 빼고 북미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언론에서도 많은 지금 타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협상력에 대한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16년 대선에서도 트럼프는 자신이 언론을 끌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모든 그러니까 보수든 뭐 진보의 모든 언론이 자신을 집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진짜 주고 싶은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도 대한민국의 이 지금 방위비와 그리고 북한의 저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이슈로 지금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종차별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문제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라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한 번쯤 그 협상력에 대해서 미국과의 협상력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미 중재자 중간에 서서 가장 지금 벼랑 끝에서 고심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처지 같이 고민해봤고요. 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톱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어터진 고유정 법정. 남편을 지난 5월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금 잠시 뒤죠. 오전 10시에 재판을 하기 위해서 출석을 하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을 촬영했는데 잠시 준비 중이니 그 고유정의 모습 확인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고유정이 오늘 나와서 어떤 식으로 자신을 변호할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살해에 대해서는 뭐 다투지 않고 있고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 검찰 쪽에서는 이것은 치밀한 계획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유정 씨 쪽에서는 우발적 범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을 했었거든요. 고유정이 범행 전에 여러 가지 검색어를 입력했다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봤다라는 점 또한 뭐 범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동물을 구입했다라는 점을 볼 때 이것은 계획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재판부도 이에 대해서 고유정 씨에 대해서 검찰
검찰에 내세운 증거라든가 여러 자료를 봤을 때는 계획성에 대한 상당한 의심을 할 수가 있다. 여기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달라라고 고유정 씨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제 향후 고유정 씨 쪽에서는 자신이 범행 전에 여러 가지 도구를 준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본 것에 대해서 그것과 범행은 무관하고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라는 점을 얘기하려고 할 텐데 관련된 저항 사실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고유정 씨 쪽으로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요, 아직 저희가 영상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제주지법에서요, 이렇게 네. 방청권을 추첨을 해서 선착순으로 오게 한다던가, 이런 일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고유정 사건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랬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정 사건에 이만큼 관심이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생활에 너무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일즈를 할 때도요. 상대의 방에 문을 열고 네. 그다음에 발을 들여놓는 작업을 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근데 고유정의 사건을 들여다본 대한민국의 국민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네.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 너무 극악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온몸을 떨었던 국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 관심도 집중되고 또한 현장에 직접 가서 고유정의 얼굴을 좀 봐야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국민들이 좀 많아지신 것 같은데요. 기존의 고유정이 나올 때는 사실 얼굴을 많이 가리고 나왔잖아요. 머리카락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 전술을 보여주는 것에 더 화가 났던 국민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고유정의 얼굴을 보겠다. 라는 마음의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그 결과가 아마도 또 많은 국민들의 네.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영상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영상은 조금 전 보여드린 영상은 지금 오늘 출석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과거 자료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저희 취재 기자들이 전해지기로는 이렇게 고유정의 고개를 숙인 채 머리로 얼굴을 가리면서 출석을 했다고 하고 특히나 전 남편 또 가족들이 얼굴 들어라 지금 강하게 또 반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해요. 본인 계속 얼굴을 가리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제 그 자신의 얼굴을 낸다라는 것은 조금 좀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부끄럽고 이 상황 자체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좀 내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저 상황에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사람들 앞에 나섰다고 한다라면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 수가 있느냐, 정말 사이코패스 아니냐 그런 식의 생각까지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사람들처럼 나도 남들 앞 해서 내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고 얼굴을 드러내기가 싫다. 머리라도 내 얼굴을 가리겠다. 지극히 일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고 이 범행 자체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제주도라는 데가 이제 서울하고 달리 굉장히 그 공동체의 유대감이 굉장히 네. 세요. 그래서 그 고유정 사건 같이 이렇게 험한 사건이 네. 생겼을 때 도민들 전체가 다 이게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나 그럼 안타까움이나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법정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스틸 사진을 여기가 봤습니다만 그 전에 경찰 수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을 때도 그 제주도의 많은 도민들이 그 자발적으로 경찰서 가서 제대로 수사하라 네. 뭐 이런 그 시위성 집회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그 요즘 뭐 휴가철입니다만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고 우리 국민들 다 사랑하는 분들이, 네, 그렇지만은 찾아가죠. 그 안에 공동체 유대감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사회를 잘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 어른들의 의지들이 좀 있어서 저렇게 아마 그 고유정 재판에 대해서 네. 도민들 관심 높고 지금 이제 들어온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유정이 지금 첫 재판을 위해서 지금 앞머리를 가리고 이렇게 고개를 숙인 채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제주지법에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그 짧은 소매에 옷을 입고요. 제수복을 입고요. 지금 호송 차량에서 내려서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지금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지금 오늘 오전 모습입니다. 지금 따끈따끈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10시에 재판을 시작하는데 이제 한 9시 반, 이제 한 20, 30분 정도 먼저 도착을 합니다. 재판을 위해서 보통은 이렇게 지금 시간대는 뭘 준비를 하나요?
지금 축구대회 준비할 거 있지는 않고요. 네. 이제 9시 3, 40분 정도 돼가지고 이제 피고인 대기실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와서 재판부에서 사건문을 부르고 피고인을 들어오게 하게 되면 이제 그때 보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냥 단순히 피고인 대기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변호인과 따로 만날 수 있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혼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혼자 기다리는 시간을 예. 지금 보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소장님, 저는 저 장면을 보고 네. 조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점이 당황하면 기존하고 좀 다른 점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머리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자신이 스스로 자기 머리를 가려요. 네. 잡고 있으면서 남들도 머리를 열지 못하도록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손을 내리고 그냥 걸어가는 모습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 지금 행동 양식으로만 봤을 때 너무나 태평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미안하고 잘못돼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허리를 더 많이 숙였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허리를 거의 많이 숙이지 않고 있다가 문 앞에 다다라서는 그냥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는 모습. 그러니까 고개를 살짝 숙였을 뿐 어떤 꼿꼿하게 좀 서 있는 모습이다. 네. 그렇죠. 네. 특히 문 앞으로 갈수록 카메라에 멀어질수록 네. 허리를 세우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만 바라봐도 현장에 있는 사람 못지않게 정말 이렇게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듯한 그러한 행동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고유정이 출석하는 모습, 오늘 오전의 모습, 잠시 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고유정 오늘 첫 재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로도 알려졌지만은요, 고유정이 그 5주간 그 재판을 준비하면서 변호사를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5주간 변호사를 27번이나 만나서 저희가 달력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5주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네, 25일 동안 지금 보면은 7일은 빠진 겁니다. 그런데도 27번을 만났습니다. 특히나요, 변호사 사임을 했던 저 날짜 이후에도 계속 변호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변 변호사님, 이렇게 그 한 그 범인이 잡혀 있을 때 이렇게 5주 동안에 변호사를 많이 만난다는 게 일반적인 일입니까? 일반적이진 않죠. 네.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고 다툴 쟁점이 많아도 변호사가 이제 이 사건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해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 예. 보통 이제 재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접견을 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아, 그렇군요. 한 번 정도 가세요. 조금 많으면 두 번 정도 가시고, 이제 정말 뭐 비용 지출을 많이 할 테니까 좀 더 자주 와 달라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보통 이제 저렇게 많이 하지는 않죠. 그만큼 이제 고유정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사 기록을 보면서 자신이 이제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전달할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라든가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점에 가질 텐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달라라고 변호인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보면은 그 고유정을 변호하려던 변호인, 법무법인이 있었고요. 거기에 소속된 변호인들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변호사는 다시 고유정을 변호하기 위해서 다시 그 회사에 사임계를 내고 본인이 지금 변호를 맡았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고유정이 그러니까 억울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10명이 있다고 할 경우에 그 법무법인에서 이제 한 명의 변호사가 이제 고유정을 대리하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변호사가 그 고유정을 변호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법무법인 전체가 이제 상당한 항의 전화를 받게 되고 평판이 떨어지게 되면 법인에서 손을 떼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당신 사건 하나 때문에 우리 법인이 너무 큰 피해가를 보게 되니까 이를 관둬달라라고 말하니까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고유정한테 충분한 비용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법인에서 나와서 일을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이 법무법인에서 사임한 이후에 개인 사무소를 내고 다시 네. 고유정을 변호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고유정 측에서는 변호인에게 충분한 비용을 지급할 테니까 법무법인에서 나와 달라, 그리고 개인 사무실을 내고 내 사건을 계속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법무법인에 몸 담는 것과 개인 사무실을 내는 것과 수임료를 나누는 게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조금 이제 법인에 네. 들어가게 될 경우 이제 법인의 분담금도 내야 되고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소득세라든가 배당소득세 여러 가지 좀 제한이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개인 사무실을 낼 경우는 그야말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소득세만 내게는 다 내 거가 되는 거죠. 이제 수임할 때는 뭔가 법인에 있다고 해야 의뢰인들은 조금 더 그 법인의 많은 변호사들이 내 사건에 관심을 갖겠구나 해서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충분한 고객이 확보돼 있다면 오히려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죠. 그렇군요. 이렇게
한번 어떤 배경이 있을까 좀 여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오늘 좀 아침, 월요일 아침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번에는 조국 후보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아침부터 수고하시고요. 질문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때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2010년에 스스로 청문회 통과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생각 바뀌신 이유 뭔가요? 사람들 피신나 불리다가는 어떻게 자, 들어갑시다. 청문회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각 바뀌신 이유 뭔가요? 서울대생들이 계속 비판 나오는데 교수직 유지 계속 하실 건가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기자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질문을 했어요. 자, 김영희 박사, 아침에 제가 신문도 네. 소개해드렸지만 9년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나는 통과 못한다, 청문회. 네. 이렇게 이제 위장 전입 사례, 자기도 몰랐던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네. 했는데 생각 바뀌었냐 하니까 묵묵부답이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 상당히 많은 입장들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교수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손사래를 쳤던 기억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치권에 몸을 담고 아무리 임명직이지만 임명직 공무원으로 활동할 거라는 생각들을 크게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권주자로 가는 길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조국 교수가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거의 이 찰떡궁합을 같이 가지고 가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 청문회 같은 경우는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치열한 청문회가 될 거라는 예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 인사검증 과정 속에서 도덕성, 뭐 재산에 대한 증식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매섭게 질타할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SNS 등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 논란에서 쉽게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발언들과 빗대서 연결할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여권 입장에서는 또 정반대로 검찰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례가 워낙이나 많은 터라 네. 청문회와는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 의지는 뭐 너무나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 김영주 의원님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서울대에서 부끄러운 동문들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이제 지난주 말 정도에 이제 1위 부끄러운 동문 1위를 달리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물어본 거죠. 이제 서울대 이제 학생들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묵묵부답이었어요. 본인한테는 그런 것들도 좀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무래도 좀 자기 스스로 과거에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우병우라든지 그런 분들이 또 그 실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런 부끄러운 동문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그것이 자기에게 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자기는 그런 의도로 쓰질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한테 배우는 학생들에게 네. 말하자면 거부 혹은 뭐 태극기 부대 이런 용어를 쓴 부분도 본인 스스로가 좀 끌어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청문회를 앞두고서는 상당히 야당의 질타가 있고 더군다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가 상당히 그 말하자면 청문회를 대하는 더 세게 강도를 네.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 기조는 본인 생각할 때 과거 스스로의 했던 것을 본인 스스로 뒤집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자기 개인의 의중과 상관없이 집단적 결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어떤 자기 집단의 어떤 돌파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잠시 뒤에 열리는 고유정의 첫 재판 소식 그리고 오늘 오늘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오늘 아침 모습 함께 다뤄봤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막가는 일본. 불매운동이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일본의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DHC가 운영하는 자회사 TV에서 이렇게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韓国には熱しやすく冷めやすい国ですからね。あんまりこれに対して同じ土俵に乗ってね、日本がワイワイ言うんじゃなくて、もう静かに見てると。
当時、朝鮮人はですね、文字でするとかできなかった。最初の教科書は東京の印刷で、日本人がハングルを統一して、この文字はこれにしましょう、これはこれにしましょう。日本人が本を統一して、今のハングルできたんです。자, 김 박사님. 네. 저 깜짝 놀랐어요. 한글은 우리 세종대왕이 만드신 거잖아요. 지금 어떤 주장까지 일본이 지금 한글을 만들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네.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당시 조선에서 우리 국민들의 선조들이 한문을 쓰고 있었던 건데 거기에 교과서를 배포해서 그걸 바탕으로 한글을 통일시켰다라고 하는 뭔가 근거도 찾을 수 없는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뭐 아무 말 대잔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아무 말 대잔치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방송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문제는 저 방송이 유튜브로 치면 구독자가 46만 명이 달한다는 겁니다. 네. 영향력이 굉장히 적지 않은 방송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DH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화장품 회사의 자회사의 인터넷 텔레비전 방송 속에서 저런 혐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분노가 촉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장 어처구니없는 건 저렇게 막말 혐한 방송들을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여러 가지 대한민국 대상으로 하는 이 분노를 들끓게 만드는 발언들이 있었던 건데 거기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조금 우리가 뼈아픈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은 DCC에 대한 전체적인 불매운동으로 국민적 감정들에 대한 도화선을 확 촉발시킨 계기가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저는 여은하 소장님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DHC가 한국에 진출해서 또 여성 소비자들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네. 왜 저런 말들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DHC는 한국 시장 자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뭐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100억 원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더 많은 매출을 하고 있나 보죠. 그러다 보니 저런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DHC는 여성 혐오 발언을 일본 내에서도 해서도 문제가 됐었던 회사입니다. 여자는 임신하면 암컷이다. 암컷은 쓸모없다. 아니 지금 그 말만 들어도 네. 제가 지금 화가 나는데. 기가 막히게 네. 오르시죠. 이러한 논조로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이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여성을 위한 화장품이라든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제품을 팔고 있는 회사에서 어떻게 아무리 정치적인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러한 논조로 이야기하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보면은 저희가 아까 잘가요 해시태그를 보여드렸어요. 지금 DHC는 이 논란에 대해서 할 말 없다 그러면서 댓글을 지금 못 달게 비활성화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로 지금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강덕 교수들 이제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이런 분들을 또 중심으로 지금 DHC 이제 새롭게 해시태그를 달아서 잘가요 DHC 이제 우리 안 삽니다. 재고 다 일본 가져가세요. 이런 운동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박정호 대변인,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공분이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또 대응할 수밖에 없어 보이기도 해요. 당연하죠. 지금 그 우리가 한일 갈등 속에서 물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지난주에 성숙하게 그 일부 잘못됐던 그 플랜카드 같은 것도 다 걷어내게 만들었잖아요. 네. 굉장히 성숙하게 그 대응하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도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통해 가지고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 차단은 잘 한 건가요? 아니요. 당연히 저렇게 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나 혹은 그 회사의 공식적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자기들이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했어야죠. 얘기를 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뭔가 이해를 구하는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댓글 차단한 거는 아이 넌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화장품 굉장히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DHC 저 잘 가라 그냥 보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앞으로 절대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화장품 회사 물건은 절대 안 써서 따끔하게 혼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또 논란에 휘말린 화장품 관련 업체가 또 있습니다. 바로 막말성 영상을 직원들에게 강제 시청하게 했던 한국코르마의 윤동환 회장은요. 결국 논란 끝에 사과하고 물러났는데요. 어제 모습 잠시 보시죠. 저 개인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시간 이후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피해를 입게 된 고객사, 저희 제품을 신뢰하고 사랑해 주셨던 소비자 및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드립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네, 현한봉 변호사님, 이렇게 사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불매운동이나 비판 여론이 정말 거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조금 더 면밀하게 저는 신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참석했던 직원의 이제 SNS가 또 이제 인터넷에 돌았습니다.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 회장님이 이 유튜브 영상이 맞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이 취지 자체는 맞기는 하지만 너무 감정적이고 지나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지금 먹히지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할 때 감정적으로나 극단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 보였던 거는 이 영상이 맞다.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시다. 라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이라도 이렇게 말을 잘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잘못 비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 우리가 이게 맞다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몇 년 전, 한 10여 년 전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일본에서 그 우리나라 국보를 자신의 사제를 들여서 국보를 사온 후에 그걸 국립 박물관에 기증해서 미담 기사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어떤 극우 성향의 유튜브를 보고 이게 맞으니까 너희들도 이거에서 공부를 해라라고 줬던 것인지, 네.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설득을 못 시킬 수 있으니까 극단적이나 감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네. 반면 교사 사용했던 것인지 그것도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쩌든 간에 이제 자신의 이제 잘못된 행동,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회사에 큰 피해를 줘서 사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회사가 미워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얘기하고 있죠. 아베가 미운 거지 일본이 미운 건 아니다. 노 아베지 노 일본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한국콜마 회장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분의 책임을 묻고 그분에게 어떤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건 맞긴 하지만 한국콜마의 다행은 또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인이라든가 여러 또 사람들이 많이 생계가 관련되어 있긴 하거든요. 무조건 잘못했다. 네. 한국콜마도 망해라. 요거는 우리가 조금 감정적으로 너무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조금 좀 한 단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국콜마 와 거래하는 기업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연쇄적으로 이제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 또 다른 기업들까지 타격을 될 수 있다 그런 우려까지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체 이 영상이 뭐길래 그렇게 한국 콜마 직원들이 불편해했고 또 어떤 사람은 들은 사람은 이게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또 말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변 변호사님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영상을 당시 시청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가 한글로 글씨를 쓴 케이크를 문재인한테 선물했는데 문재인은 자기는 단거 안 먹는다면서 면전에서 또 거부를 했어요. 그래놓고 김정은하고는 케이크를 또 잘 맞췄습니다. 반일 불매운동을 조장하고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아베가 문재인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석유가 넘쳐나는 베네수엘라도 미국이 등을 치자마자 망해버린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거예요. 직원 회의에 근데 저런 영상을 꼭 보여줘야 했었나? 우리 정부 대응을 저렇게 험한 발언으로 비판하는 거를 보여줘야 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분들 공분을 하신 거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진이 되면 될수록 리더가 되면 될수록 그 무게감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자기 관리뿐만 아니라 내외부의 메시지 관리를 하는 것이 PI,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가 기업에도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장님께서 세대 간의 소통이라든가 현재 돌아가는 트렌드에 대한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니까 47년생이시고 70세가 넘으셨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흙수저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로망이기도 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금수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나도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금수저가 됐다라는 것과 K-뷰티라고 해서 이쪽 분야를 상당히 키웠던 분이신데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한 가지의 말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의 명성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리더의 명성이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아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기업 자체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경제력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사죄를 하고 경영진에서 물러나겠다라는 대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아마 그게 네. 최고의 그 대처였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제 리더들은
본인의 생각이 그래서 이 말은 감성적이 너무 감정적이었으니까 무언가 설득을 할 때는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셨어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안 들렸을 수가 있어요. 네. 워낙에 영상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누구나 정치적인 색깔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정치적인 색깔이 나는 것은 사실 기업에서는 영상을 틀어주거나 그러한 부분으로 회의를 하지 않는 것이 네. 하나의 관리의 첫 번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영상을 틀어주면은 또 메시지가 분산되고 하니까 그렇죠. 예. 굳이 영상을 틀어주지 않는 게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강의를 할 때도 보면요. 막 100% 모든 사람이 그 강의 내용을 알지 못해요. 그쵸. 있다. 요 처음에 들었다, 마지막에 안 들었다, 뭐 이렇게 서로서로 듣기 때문에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영상을 틀었던 것은 실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렇게 일본 그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를 비판하면서 아베를 띄운 것 외에도 이제 여성 비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박정화 대변인님 그 많은 여성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언 때문에 또 더 많이 화가 났고 어제도 사과할 때 여성 소비자들한테 또 콕 찍어 사과를 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뭐 베네수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어떻고 우리도 뭐 곧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도로 저런 영상을 틀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런 표현들은 걷어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 아까 그 DHC도 그렇지만 그 패널 중에 하나가 우리 평화의 소녀상을 굉장히 폄하한 표현을 네. 했단 말이에요. 거기도 화장품 회사. 여기 콜마도 화장품 회사. 물건 파는 거, 여성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화장품 회사를 하면서 평소에 여성에 대한 생각을 저렇게 갖고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업수이 여기면서 물건만 팔면 된다라는 아주 천박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윤 회장님 사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지분을 대부분 가족들이 다 갖고 있어요.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성해야 될 거, 잘못된 거 지금 또 더 반성을 하고요. 경영에서 사임을 했으면 정말 후를 털고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좋은 화장품 만들어서 우리 아름다운 여성들 만들 수 있게 이런 좋은 의식을 갖고 물건을 하나하나 만드는 콜마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일본의 경제보고까지 겹쳐서 특히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 기업 경영자들도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요 뉴스를 다뤄봤고요. 다음은요, 네, 시청 Y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재수첩 Y 오늘도요 반가운 손님입니다. 네, 이수정 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변한봉 변호사님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취재수첩 Y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어제 깜짝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워터파크에서 차 4대가 큰 불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폭염 속 차가 화약고일까요? 영상 보면서 함께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네, 강원도의 아주 유명한 워터파크의 네, 주차장입니다. 시꺼먼 연기가 이렇게 쉴 새 없이 솟구쳐 오릅니다. 지금 불길이 번질까 주위를 살피는 관광객들도 있는데요. 어제 이 야외 주차장에서 불이 난 게 오전 11시 12분쯤입니다. 불에 탄 차량들 이렇게 지금 차량 뼈대만 남았는데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차량 화재가 번진 건지 원인이 지금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뭐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조사 중이다라고 네.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예컨대 지금 처음 발화 지점이 1톤 택배 트럭에서 불이 붙었는데요. 네. 택배 트럭에서 어떤 경위로 불이 붙었는지까지는 아직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어디서 뭐 발화 지점이 있었느냐 아까도 얘기한 대로 택배 트럭에서 불이 붙어가지고요. 양쪽에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옮겨 붙어가지고 결국은 불이 지금 번져나갔다. 네 대가 불에 탔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지금 그중에서 지금 세 대는 거의 뭐 굉장히 피해가 심해서 완파 지경에 이르렀고 한 대는 이제 상당히 그을린 그런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워터파크에 온 손님 중에 한 분이 소방관이 네. 있었다고 합니다. 오, 소방관이 계셨군요. 네. 그래서 그 소방관 집이는 이제 소방관.
소방경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구리 소방서에 있는 이제 119 센터장이신 이제 소방경님이 네. 가족과 함께 지금 저 워터파크에 갔다가 연기가 아까 무럭무럭 올라오는 네. 것을 보고 네. 쫓아나가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신고를 하면서 지금 이 진화를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현장에서 차량에만 이제 불이 붙은 건 다 진화가 됐고요. 다행히 초기 진화 작업이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뭐 인명피해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보니까요 경찰분들이나 소방관분들이나 정말 휴가를 가셨는데도 마음을 편히 못 놓으시는 것 같아요. 휴가 중에도 범인이 보이면 범인 잡으러 가시는 경찰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지금 이 소방관도 결국은 아 지금 빨리 불 잡아야 돼. 아무래도 네네. 이 휴가 오신 분께서 빨리 대응하셨기 때문에 불길이 25분 만에 또 잡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오션월드가 좀 흥미로운 건 소방관을 무료 입장을 시키는 그 아, 그런가요? 네. 그런 이제 장소였고 동행가족은 50%까지 할인을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 지역에 있던 또 다른 소방관, 종로에 소속돼 있는 소방관 또 한 분이 굉장히 거기에 이제 피서를 갔다가 적극적으로 또 진화하는데 참여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런 이제 소방관들이 가까이 있어서 이게 아주 초기에 성공적으로 진화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화재 사고에 대한 소방 관계자 목소리 듣고요.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아직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교수님, 아무래도 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뭐 37도, 38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날씨도 좀 더 발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뭐 추측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고온 다습한 이런 온도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차량 이제 그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계절 중에 이런 형태의 차량 화재는 여름에 제일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런 경우에 혹시라도 이제 직사광선이 쪼이는 데다가 이제 차량을 이제 주차를 시켜놓으면 차 안의 온도가 90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네, 90도요? 네, 그러니까 90도면 사실 물이 거의 끓기 직전.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라이터나 스프레이나 또는 이제 보조 배터리 요새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직사광선 아래 차 안이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두시면 아. 그것이 차량 안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네. 이렇게 트럭이 뭐 전소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화물질은 꼭 가지고 내리시든지 아니면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두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프레이 탈취제 뭐 일회용 라이터 같은 것들은 차에 두시지 말라. 이수정 교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팁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요, 저 변호사님, 결국은 이 차량 화재로 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상받아야 돼? 굉장히 지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제 보험차의 그 처리 문제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차량 내에다 뭐 여러 인화성 물질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고온으로 올라가면서 아마 폭발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차들 이제 책임보험에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로 인해서 1톤 트럭 옆에 있었던 차들은 이제 이 차 가입된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법원에서 뭐 아마 일정 금액 판단이 되긴 할 텐데 손해 전부를 받기보다는 이제 그 보험 당시 시가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대가 아니라 약간 손실은 좀 보긴 하겠지만 보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할 것으로. 그러니까 1톤 차량 근데 그 거기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분께서도 굉장히 본인이 황당하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뭐 보험을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을 설하기 때문에 1톤 차량이 가입해 있는 보험사에서 문제들 다 처리를 해 주실 겁니다. 네. 자, 어제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그래도 빨리 조금 더 그 매듭 지을 수 있었을 때는 그 휴가 나온 소방경이 또 역할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대추첩 Y 두 번째 소식은요. 이겁니다. 네, 택시기사의 눈썰미 정말 뛰어났습니다. 평일에도 성당을 돌던 어떤 한 사람을 잡아낸 택시기사 얘긴데요. 영상 보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당으로 가볼까요? 지금 보면 한 남성이 보입니다. 평일 시간대 아무도 없는 교회인데요. 어떤 남자가 지금 헌금함을 열기 위해서요. 뭔가 어떤 도구 같은 거를 끼워 넣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틈 사이로 뭘 넣었는데 뭐가 안 열리나 봐요. 계속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면은 누가나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리번 주변을 살피기도 하고요. 도구를 또 바꿔도 봅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가 이날 저 헌금함에서 빼낸 돈은
5천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당을 돌던 한 남성 붙잡혔습니다. 네. 택시 기사분 덕분이라면서요? 네, 이분이 지금 어떤 일을 했느냐? 이분이 서울, 경기, 충북 등 교회와 성당을 다니면서 네. 자그마치 30차례나 이런 비슷한 절도를 네. 저질렀다고 해요. 물론 뭐 금품의 액수로 따지면 640만 원 정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헌금통을 털었다는 데서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경악하는 네. 왜냐하면 다 좋은 일을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한 건데 이거를 털어가는 사람이 있다니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성당이나 교회를 털 때 택시를 이용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다행하게도 이 택시에는 택시 기사님들에게 카카오 택시 앱을 통해 가지고 주의가 이제 한번 내려갔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주의가 내려갔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런 이제 교회나 성당을 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이제 상습 절도범의 인상착의를 좀 알려줄 테니까 이 인상착의를 한번 알아보라 하고서는 네. 이제 저렇게 구구절절히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지금 이제 내용을 다 알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그 택시 기사분께서 저 내용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월 9일 날 네. 이 7월 9일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네. 아침 8시에 어떤 사람이 이 인상착의 다 읽어본 이후에 네. 딱 자기 택시를 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인상착의에서 이제 주의사항으로 있었던 그 얘기 예컨대 성당을 아침에 가자 그런 거예요. 성당을 가자 교회를 가자 그렇죠. 네. 아침에 뭐 새벽 예배 보기 위해서 성당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면서 돌아다니느냐 식료품을 팔러 간다. 아, 성당에 식료품을 팔러 간다고? 네, 좀 일반적이지 않죠. 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제 주의사항에 올라와서 이제 뭐 그 기사들에게 예, 주의가 환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자기 차에 탔는데 성당을 가는데 식료품을 팔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 주의사항에서 봤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즉시 이제 이 사람이 내린 손님이 내린 이후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26살 청년이네요. 네. 그리고 30차례 이제 평일에도 교회랑 성당을 돌면서 털었다고 하는데 생활고 때문이 아닌가, 이 범행의 동기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생활고라든가 뭐 특별히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종교시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종교시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제 좀 설마 여기에 뭐 그러니까 신심으로 기도하러 오는 곳이지 여기 와서 나쁜 짓을 하러 오겠느냐라는 감히 헌금하면 손댈까. 네. 그 정말 신께서 보고 계신데 그것을 설마 손을 대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조금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취재수하면서 한 세네 달에 한 꼴씩 꼭 이런 사건이 네. 꼭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헌금한 주변에 항상 교회나 성당에도 다 CCTV가 있기 때문에 범행 현장이 그대로 녹화가 되고 있고 또 동일범들의 소행이 많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상당히 유심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에는 기도하러 가는 곳이지 남의 물건을 가지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 그런데 이 저는 이제 대단하신 분이 택시기사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진보다도 인상착의나 혹은 뭐 이런 말을 합니다라고 주의하세요 했는데 이 기사분이 없었으면 또 이 청년 못 붙잡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제 기사분께도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으나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한 데는 지금 경기 남부청과 카카오 모빌러티 M이라는 회사가 있대요. 네. 그래서 그 카카오 모빌러티와 MOU를 맺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지금 이 카카오 모빌러티가 2016년도부터 지금 저렇게 이제 어떤 특정한 앱을 통해가지고 기사분들의 조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주의를 계속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것을 통해가지고 집을 잃어버렸던 분도 두 번이나 찾게 네. 해드리고 그리고 그렇군요. 이번에 절도범을 드디어는 검거했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IT를 이용한 치안이 바로 이런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착한 IT 기술을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기사님이 이제 심의경찰 이렇게 상까지 받으셨습니다. 얼굴을 공개해 주셔도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신 우리 시민 경찰분께서는 이렇게 표창까지 받았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요. 취재수첩 Y였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오늘의 하프입니다. 오늘의 하프 준비된 네 가지 소식 만나보시죠. 네. 네, 먼저 네 가지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화면 보니까 자동차, 고급 자동차로 보이는데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과 친하다고 알려진,
미국의 억만장자죠. 엡스타인의 모습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똥굴인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대형 화물차의 모습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생일 선물로 BMW 승용차를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인도에요. 한 부잣집의 아들, 20대 청년이 아버지로부터 BMW 승용차를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이 새 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강물에 퐁당 밀어넣는 그야말로 믿기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요, 일부러 이 승용차를 강에 빠뜨린 뒤에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부모님에게 전송도 하고요. SNS에까지 올렸습니다. 네, 이 행동도 황당한데 이유가요, 더 황당합니다. 자, 내 생일 선물로 원한 건 BMW가 아니라 제규어야. 네, BMW를 사줘서 홧김에 바로 이 차를 강물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이 철없는 청년, 네, 인도 한 지역의 지주의 아들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저 인물인데요. 네, 실업난 또 여러 가지 행복고가 났다. 우리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이 뉴스 본다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김영 변호사, 아니 저런 자동차 선물 주시는 부모님도 많지 않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 BMW나 제규어나 무슨 차이가 있겠나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규어가 조금 더 비싼 차량이고 얼마나 비싸요? 본인 선호에 맞았다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가격 차이가 네. 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6천만 원 네. 모델별로 차이는 좀 모델별로 있습니다만 차이가 나죠. 저 남성이 원했던 것은 굉장히 좋은 모델의 제규어를 원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가 뭐 그 권력은 측근이 왼수고 재벌은 핏줄이 왼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도 한데 이게 대한민국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 특히 인도에서도 통용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저렇게 20대 초반의 청년이 저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은 그 인도 사회 내에서도 굉장히 사회적 양극화가 심한 곳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엔 인도의 한 재벌이 결혼하게 되는데 우리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까지 가고 전 세계에 있는 유력 인사들이 와서 홍대한 결혼식이라는 네.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러한 결혼식을 바탕으로도 결혼식이 진행될 때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다 베푸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저 남성에게 그런 의식이나 인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씁쓸한 대목이기도 하고 허나 소장님 그 혀를 끌끌끌 하시면서 지금 정말 안쓰럽게 지금 이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네, 이게 부자들이라든가 돈 많은 분들 우리 부럽잖아요. 근데 정말 부럽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요럴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들의 자식을 보면은 그들의 자식이 저런 행동을 할 때 보면 아 부자보단 그냥 우리 삶이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 남자친구는 만약에 제 아들, 딸이 저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차를 못 사주니까 저렇게 못 하겠지만 네. 네, 저는 감금할 것 같아요. 집에다가 정신 차리라고. 네. 그래서 아이 교육에 대한 부분과 인성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고 두 번째는 BMW 측에 네. 돈 내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죠. 브랜드 이미지 자체를 뚝 떨어뜨렸잖아요. 아니, 우리 차도 좋은데 어떻게 저걸 밀 수가 있느냐. 그렇죠. BMW 네. 자체 난 싫어하면서 저렇게 바다 강물에 빠뜨리는 거 보면서 네. BMW 측에서 아마도 소송을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변환 변호사님. 네. 지금 BMW 측에 정말 이 브랜드 이미지를 저하시켰다 떨어뜨렸다면서 소송을 걸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가능해요? 이론상으로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그 모호 이제 외국 차에서 제대로 수리를 안 해주니까 그 네. 매장 앞에 그 차를 갖다 놓고 부셔가지고 그렇죠.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제 외국차 본사에서는 이 우리 회사 차를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회사 업무에 크게 손실 끼쳐서 업무 방해죄를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까지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론들이 니네가 제대로 차를 안 고쳐주니까 이랬던 거 아니냐 비등해가지고 결국 형사하는 무마가 되고 차 고쳐준 걸로 끝났던 사례가 한번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 BMW 입장에서도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상당히 저하시켰다고 네. 차가 제규어에 못지 않은 차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가능하지만 뭐 네. 하지는 않겠죠. 네. 아니 그리고 저렇게 멀쩡한 새 차를 저렇게 물에 이렇게 빠뜨리면 지금 저거는 다시 고쳐서 써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다시 고쳐서 쓰고 또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논란이 되는 일본의 그 한 철없는 청년의 일 얘기를 일본이 보여드렸습니다. 아니고 인도입니다. 아, 네. 아, 제가 일본이라고 했으니까 네, 인도였습니다. 일본, 그거보다는요. 이제 일본 뉴스를 많이 하다 보니 인도의 한 철없는 청년 얘기를 네,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하플 두 번째는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일까요? 네, 미성년자 20여 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감 중이었던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도소 측은 그의 사인을 극단적 선택이라고 밝혔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에 그의 변호인조차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We find it very hard to believe that he would be allowed to commit suicide, especially when he was on suicide watch. 네, 그런데 그의 죽음이 때아닌 미국 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이죠. 엡스타인은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등과 친분을 자랑해 왔는데요. 네, 그의 사망을 둘러싸고 음모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음모론을 증폭시킨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빌 클린턴이 엡스타인 죽음의 배우다 이렇게 배우임을 암시하는 글을 리트윗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클린턴 전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고 당연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반대로요, 진보 진영 인사들은 엡스타인의 영원한 침묵으로 누가 이익을 얻는지 물어야 한다면서 배우로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의 옥중사망의 진실의 세계의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희 박사, 네. 이 엡스타인 또 미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네, 나이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금융에 대한 재벌도 좀 알려져 있는 인사고 정관계와의 친분이 굉장히 두터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본인 스스로가 미성년자의 성관계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기에 누가 공범으로 연루되는가가 미국의 세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영국의 앤드류 왕자까지 연루가 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주장이 또 제기가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트윗을 날렸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친해요. 네. 90년대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라라고 리조트의 엡스타인을 초청해서 그렇군요. 같이 놀기도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2000년대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뭐 대통령이 아니고 기업인 입장이었으니까 엡스타인은 정말 멋진 녀석이다. 멋진 녀석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는 나만큼이나 미녀를 좋아한다. 그런데 그 미녀들이 전부 어리다. 이런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있게 되는 이런 혐의들을 미성년자 성추행에 대한 의혹들에서 누가 같이 연루돼 있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던 빌 클린턴의 얘기를 보면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또 이 엡스타인이랑 친했어요. 그래서 엡스타인의 전용기 비행기에 함께 탑승하거나 네. 그 비행기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같이 쏟아진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가 같이 연루돼 있나라고 하는 의혹이 증폭되는데요. 이러한 음모론에 불을 붙이게 된 건 아침 7시 반에 엡스타인이 숨진 채로서 발견이 됐는데 네. 전날 목음했다는 겁니다. 특별 감호 대상이기 때문에 30분마다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끌게 누군가가 방치한 것 아니냐? 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증폭되면서 미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들끓게 하는 이슈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변 변호사님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로 당국에서 따져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건 미국은 감옥에서 자살한다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소자들이 서로에게 뭐 상처를 입힌다라든가 자신의 몸에 상처를 가하는 걸 막기 위해서 뾰족한 물건 같은 것도 전혀 반입이 안 돼 있고 또 이제 목을 맬 수 없도록 어떤 뭐 철봉이라든가 끈 같은 거 반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정 당국에서 매우 엄격하게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관리가 철저한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남의 도움 없이 자신의 몸과 도구를 준비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제 교정당국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얘기인데 김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구나 30분에 한 번씩 관찰하는 사람인데 전날 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다음날 발견할 때까지 전혀 발견되지도 않았다. 또 자살 방법에 대해서도 별로 언급이 없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건 외부의 조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외부의 조력 내지는 외부의 어떤 음모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관련해서는요, 저 박정화 대변인 쭉 보시면서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들도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눈길을 끌고 한국에서도 좀 주목했던 인사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워낙 그 저기 정재계 친분도 많고 돈도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뭐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다 알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석연치 않은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진실은 묻혀져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저 클린턴 대통령 참 인지 구조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네. 처음에 2016년도에 그 힐러리 클린턴하고 대선을 붙으면서 이런 또 배우설을 퍼뜨립니다. 당시에 인전 그 전 빌 클린턴 대통령 네. 당시에 그 백악관 법률 고문했던 빈센트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갑자기 죽어요. 이거를 아마 그 클린턴 측에서 음모를 일으켜가지고 죽였다라고 해서 그때도 이런 음모론을 퍼뜨렸는데 이번에도 이제 시작을 그가 빌 클린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
죽었다. 상대방이 배수다. 네. 네. 이러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보 진영에서 또다시 그 트럼프의 약점을 캐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어디까지 굴러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이제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면서 진실은 영원히 묻혀져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미국 소식 짚어봤고요.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요. 곤충 얘기입니다.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오늘의 앞을 세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이 쇳똥물입니다. 1970년대 이후요. 국내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추억의 곤충이죠. 네, 쇳똥구리의 복원을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쇳똥구리는요. 1970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던 어른들에게는 친숙한 곤충이었지만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견된 기록이 없을 만큼 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네, 곤충 싸움놀이 이런 거 지켜보는 거 보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어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쇳똥구리 200마리를 최근 몽골에서 도입해서 증식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전자 다양성 등을 고려해서요. 몽골의 동고비, 남고비 지역에서 각각 103마리, 또 97마리를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이 몽골 쇳똥구리는 국내 개체와 유전적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 중이라고 하는데요.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늘어나면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풀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쇳똥구리 어서 잘 적응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주 친숙한 곤충이 됐으면 좋겠네요. 왠지 이 쇳똥구리 소식은 김영주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어렸을 때 쇳똥구리 좀 쇳똥구리 네. 많이 봤죠. 그래서 신기하게 이렇게 굴려가는 걸 봤는데 정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끼가 사라지면 호랑이가 사라진다. 이게 생태계의 말하자면 먹이 사슬인데 지금 쇳똥구리는 원래 뭘 먹고 사냐면 대형 초식 성분의 분변을 먹고 사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소와 말이 그리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쇳똥구리가 살 수 있는 먹을 것들이 사라져서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환경적으로 우리가 큰 어떤 뭐 목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강원도 어떤 말하자면 목축지나 그런 데서만 있기 때문에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까. 어쨌든 없어져가는 위기의 어떤 그 말하자면 딱정벌레 목에 쇳똥구리를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직접 보는 것보다는 파브루 곤충기나 이렇게 네. 했을 때 읽어봤던 것인데 아무래도 몽골에서 새로 도입한다면 우리 생태 환경에도 좀 도움이 되는 거겠죠? 김영주 의원님. 도움이 되겠죠. 서로 아마 쇳똥구리로부터 또 뭔가 영향을 받는 게 있을 텐데 이제 얼마나 그것이 이제 정말 자연스러운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요. 도시화 되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얼마나 농촌 지역에서 말하자면 소나 말의 분변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냐 그게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네. 저 허주장님은 저기 쇳똥구리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직접은 뭐 저도 책으로 봤던 거였는데요. 그런데 좀 감사한 일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사실 뭐 일본의 불매운동 또 뭐 트럼프 자꾸 저러죠. 북쪽에서 저러죠. 정치도 경제도 많이 힘들어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간과할 수 있었던 그 생태계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꼼꼼하게 다 챙기시고 한국의 미래를 위해 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작은 걱정들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네. 생각까지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또 하나는요. 저 몽골에서 이 가져온다고 해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제 몽골에 딱 저 쇳똥구리를 가져와서 우리 그 환경이나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몽골에서 가져온다는 것도 좀 신기한 대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몽골에서는 사실 굉장히 친환경적인 상태로서 아직 보존이 돼 있는 상태일 텐데 대한민국에서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좀 적응하고 쇳똥구리가 정착될 수 있는 공간들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애당초에 약속했던 것처럼 사실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우리 DMZ 일생에 대한 정말로 환경이 그대로 또 보존되어 네, 있는 공간들도 그렇죠. 있을 거고 대한민국 한반도에도 굉장히 좋은 곳들이 적지가 않는 상황일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환경이 조금 도외시됐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쇳똥구리를 보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들도 매일같이 책 보면은 책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동화책에 아이들은 똥을 좋아하고 맞아요. 그 네. 똥에 대해서 쇳똥구리는 빠질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잘 복원이 돼서 아이들에게도 실제로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 황소의 유전자와 네. 몽고의 황소 유전자 같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보면 생각해 보면 황소의 변 똥을 먹고 자란 박정벌레 유전자가
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군요.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 알고 보니 곤충과 동물학 박사이신 김영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핫플요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상 만나보시죠. 네, 지난 4일입니다.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위험천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서울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제보자의 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밀립니다. 알고 보니요, 이렇게 대형 화물차가 분기점을 빠져나오자마자 차선 변경을 시도하면서 무턱대고 그대로 밀고 들어왔던 겁니다. 결국 제보자 차량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충돌에 중심을 잃고 화물차 앞에서 그대로 밀리고 말았는데요. 자, 순간적으로 엑셀을 밟아서 중앙 분리대와 충돌한 뒤 겨우 멈추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 사고로 1차선에서 달리던 차량도 그 뒤 차량과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플이었습니다. 저희는요, 네,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돌직구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힐링 뉴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궁 석조전이 있는데요.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직원들이 이곳에서 청소 봉사 활동을 펼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덕수궁 석조전은 1919년까지 대한제국 황실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석조전 안에 변색된 침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이 호텔 직원들이 3년째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청소에 참여한 직원만 17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청소 봉사로 우리 문화재에 애정을 품게 된 직원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봉사로 또 우리 문화재 사랑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요. 오늘의 힐링 뉴스였습니다.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더 내일은 풍성한 소식 가지고 9시 20분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